그 용산에 어린이 정원 거기 애들 가라고 난리였는데 그 비가 온다며? 폭우가 온다며? 잘 됐지. 애들 놀러 가면 큰일이지. 바보 같은 엄마들 또 따라가가지고 애들 그럴 수 있잖아. 자기네들이 거기서 먼저 오찬을 했다며. 기자들 데리고 앉아서. 괜찮은 척. 그래도 겁안 나던가. 뭐한 번이야 어떻겠어 이랬겠지. 좀 사람들이 점차 무감각해지고 공해에 대해서 임계선을 넘겼잖아. 사람이 살 만한 지구가 아닌 거야.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. 그러고 잘 견뎌내서 지금 또 그거를 겪어내는 그런 인류로 지금 컸어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선에 가면 이제 인류는 멸종을 하거든. DNA가 난소하고 정자한테 제일 치명적이라 그러잖아. 그 오염수 그 속에서 방사능 삼중수소인가 뭔가 그런 게 그렇게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수산물을 먹어서 쌓이면 제일 먼저 치명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그게 생식 작용을 하는 그 DNA에 가장 먼저 가서 정자수를 줄이고 한대잖아. 팬데믹도 그런 거라 그랬지. 그게 인류 말살 정책이야. 결국은 다. 악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.